안녕하세요. 이짧은 햇님의 후식 방송입니다. 네, 오늘의 후식은 정말 간만에 먹는 마카롱인데요. 제가 최애로 좋아하는 곳입니다. 청도. 청도에 있는 곳인데요. 대구 쪽에 있는 청도 이슬미로라는 카페에서 이제 마카롱을 만들어서 파시는데, 어떻게 구입했느냐? 우리 이슬님께서 그 부근에 좀 같이 사세요. 그좀 부근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그좀 자주 가시는데 오늘 갔다 오셨대요. 그래서 언니 혹시 사다 드릴까요? 그래서 이제 금액을 지불하고 너무 비싸니까 지불하고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로 오늘 받았을 따끈따끈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슬님도 수고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입 경로 공개. 왜냐면 궁금해하시니까 어떻게 구입하셨나요? 막 궁금해하시니까 대구에서 사는데.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가끔씩 택배 판매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거기에 인스타에 아마 공지를 항상 해주시는 것 같은데. 보자, 보자. 이게 또 뭐. 아까 한 개가 왜 비냐면, 아까 제가 거미새 라면을 먹고, 마라탕면을 먹고 짜장면을 먹을 때 이제 물 끓잖아요. 요 중간 요렇게 사이에 한 개를 집어 먹었어요. 아, 여름엔 택배가 안 돼요? 아, 그렇구나. 코코넛입니다. 저 코코넛 좋아해요. 하나에 2,500원입니다. 어머, 이 마카롱집 우리 집 옆집이에요? 여기 진짜? 누텔라 아까 먹었어요. 말차 누텔라. 아, 누텔라 여기 있구나, 다른 게. 누텔라. 말차 누텔라 먹었고, 코코넛, 크림치즈, 에스프레소, 솔티 카라멜, 크림치즈,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머, 여기는 그 맛이 없네. 다른 박스도 있거든요. 기다려봐요. 색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제가 여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많이 안 달아요. 마카롱은 솔직히 저도 달다고 느껴지는 게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달면은 많이 못 먹어요. 진짜 한 박스 먹을까 말까 하거든요. 솔직히 많이 달면은. 근데 제가 여기를 최애로 뽑는 이유, 제 입맛에는 이게 많이 안 달고 코코넛 맛이 딱 나요. 크림은 크림 맛이 딱 나요. 뭐 코코넛은 코코넛 맛이 딱 나고 뭐 말차만은 말차 맛이 딱 나고 달지 않은 그딱그 본연의 맛이 나서 너무너무 맛있어요, 저는 이게. 환생군이 다음에 후식 때 푸딩 여러 종류로 드시면 안 될까요? 푸딩은 맛있는데 어딨어요? 택배 안 되겠죠? 택배가 이게 녹으니까 여름에 안 하시나 봐요. 좀 날짜 지금 날씨가 좀 시원해지면 하실 것 같아요. 네, 쫀득쫀득합니다. 꼬끄. 저는 꼬끄 좀 쫀득한 거 좋아해요. 뭔가 너무 쫀득한 것도 싫지만 막 바스라진 딱딱한 것도 싫어하거든요. 아, 옥수수 푸딩, 초코 푸딩이야. 근데 그거는 우리 쪼손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보고 계시나요? 농담이고. 나중에 봉불에도 드셔주세요. 저 그거 먹은 거 있어요, 방송에. 따로 뭐 하나 먹 속초에서 파는 거 맞죠? 이번에는 요것. 요거. 이거 크림치즈. 나 이게 너무 맛있어. 저는 크림치즈도 그렇고 특히나 크림치즈가 맛이 너무 진한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무 적당해요. 너무 향긋해.
치즈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은은하게 퍼지는 그 크림치즈요. 크림치즈 왜 약간 시큼한 맛 있잖아요. 저는 크림치즈에서 그 시큼한 맛이 너무 강하면 안 좋아하거든요. 딱 그런 느낌. 적당히 살짝, 아주 살짝 시큼한. 948님께서 유튜브 생구 PD에서 태연님이 햇님 방송 따라하는 거 보셨나요? 거기 햇님 인사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럼요, 그럼요. 거의 1년은까지는 안 되나? 반년 이상 되지 않았어? 보았죠, 보았죠. 당연히 보았죠. 너무 감사드리게. 희소님께서 주말에 외할머니 댁 가는데 1분 거리로 이즈미유로가 있어요. 갈 때마다 사먹는데 언니한테 직접 주고 싶네요. 부럽네요. 내가 언제 진짜 차 끌고 갈 거야, 거기. 요거가 솔티 카라멜인가? 약간 그 맛도 나네요. 옛날에 그거 있죠, 그거 불로 하는 거 달고나. 약간 달고나 맛도 살짝 나는데요, 이거? 머리 길러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제가 예전에 머리를 길렀었어요. 근데 커트가 제일 잘 어울리더라고요. 주변 반응도 그렇고 제가 봐도 그렇고 커트가 제일 잘 어울리더라고요. 가까이 속에 카라멜이 살짝 들어있네요. 헤어라인이 미용실에서 해주시는 건가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건 제 자연 머리거든요. 근데 제가 저는 이런 걸 싫어해요. 왜냐면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곱슬인 사람들은 이게 요즘에야 뭐 유행한다고 치지만 옛날엔 이게 너무너무 컴플렉스였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미용실 가서도 이거 필수 없냐고, 쩍쩍 필수 없냐고. 그러니까 미용실에서 그분께서 어머 언니 두세요, 이거 일부러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파마 일부러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요? 근데 저는 이게 이쁜 거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나는 이게 항상 스트레스였거든요. 곱슬거리는 게. 그래서 일단 그냥 두라고 하는데 전 피고 싶어 솔직히. 요거는 쪼꼬쪼꼬. 쪼꼬쪼꼬 누짜라. 초코크림이 내가 좋아하는 느낌이야. 진하지 않은 초코우유 느낌. 컵 파는 건가요? 아직은 안 팔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몰라요. 누텔라 믹스. 항상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마카롱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진 못했지만 항상 초코는 왜 이렇게 코크가 약간 바삭한 느낌일까요? 다른 코크에 비해서? 다른데도 초코를 먹으면 항상 다른 코코는 쫄깃한데 초코는 항상 뭔가 살짝 바삭한 느낌이 있어요. 다른 코코보다는? 근데 소리도 좀 더 바삭하죠? 절대 펴지 말라고요? 근데 이런 거 잘 펴지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실패한 거잖아요.
그런 게, 아, 크림이 수분감이 적어서, 아, 필링, 초코 필링이 수분감이 덜해서 여기에 스며들지 못해서, 우와, 다르게 만드는 게 아니군요. 똑같이 만드는데 이 필링 때문에 튀는 그런 거군요. 뭐, 그럴 수, 그렇구나. 이렇게 돌아가네. 요번에 안 먹어본 게, 요것은, 요게 에스프레소 같아요. 색깔이 딱, 필링 색깔이. 맞네. 와, 향이. 커피 향 난다. 맛있다. 어머, 커피 향 너무 좋다. 언니는 왜살안 찌세요? 저 언니 방송 보고 15kg 쪘어요. 괜찮아요? 전 17kg 쪘거든요. 오, 향긋해, 향긋해. 언니, 콧구멍 오목한 것 봐. 콧구멍이 오목해졌었어요? 오늘의 최애 마카롱이요. 아직 다 먹어보진 않았는데요. 저 오늘 이거요. 에스프레소 너무 향이 너무 좋네요, 이거. 여기 지금은 없으신 것 같은데 가끔씩 나오시는 것 같은데 동백 맛이 있어요. 동백 마카롱이 있는데 저 그것도 진짜 맛있어요. 뭔가 되게 오묘하면서 제가 원래 빵이나 이런 데에서 꽃맛 같은 거 별로 나오는 거 싫어하는데도 그건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동백 상상이 안 가죠? 저도 처음 먹어봤었어요, 여기서. 약간 빨개가지고 색깔 너무 예뻐요. 동백이 되게 오묘하면서 너무 맛있었어. 놀토에서 신동현님이 비방령 보여주시자는 거 봤나요? 아, 1회 때 그거요? 그거는, 에이, 안 보여주셨죠. 보여주시면 그건 약간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크림치, 아, 근데 오늘 크림치도 진짜 맛있는데? 이거 안 먹어봤구나. 드셔보신 분이 좀 계시네요. 동백 존맛, 인정합니다. 어머, 유자다. 어머, 상큼해. 어머, 유자. 안에 유자는, 뭐라 해야 되나? 유자 잼이라고, 하여튼, 유자가 직접 들어있어요. 어머, 맛있어. 이거 뭐? 유자예요,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거? 유자네? 유자 풀이? 너무 맛있어. 저 뭐로 맞아. 저 그리고 마카롱 약간 이렇게 상콤한 거 좋아해요. 와. 근데 이게 유자 잼인지 퓨레는 아닌 것 같고요. 유자 잼인지 유자 뭘 쓰셨는데 유자 여기 들어있는 게 많이 안 다네요.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맛을 아시는 것 같아요. 진짜. 어느 정도 넣고 어느 정도 달겨야지 맛있는지를 이 사장님은 아시는 것 같아요. 고민되네요. 이렇게 되면 유자랑 두개 고를래요. 유자랑 에스프레소가 오늘 정말 최고였습니다. 와우. 우리 이거 일단은 더 갖고 와서 다른 맛도 일단 맛을 다 볼까요? 왜냐면 이거 먹고 다른 거못 먹을 수 있으니까.
거기 앉으셨어? 응. 왜 거기 앉으셨어? 말차 말고는 똑같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맛 없어요? 아, 그래요? 아니, 녹차는 아까 방송 녹화 안 하고 먹었으니까 말차 먹어보려고 그랬죠, 뭐. 세 박스 시켰거든요. 냉동실에 넣어서 또 먹으면 되니까 나중에 한번 보내는 것도 아까 전에 말차 먹었지만 또 말차 초코도 있으니까 누텔라 아까 이거 먹어본 것 같은데 말차 어 벌써 12시가 됐냐? 이거 바삭하다. 이건 냉동실에서, 냉장고에서 끓인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아까 이걸 먹었거든요. 마라탕 먹고 하나. 말차 누텔라. 확실히 아까가 더 맛있긴 하네요. 확실히 마라탕 먹고 짜장면 먹기 전에 하나가 정말 맛있었네요. 말차는 역시. 님들아 우리 여기까지만 먹고 음방에서 계속 합시다. 12시 넘었어요 님들아. 음방 빨리 해봤다. 근데 오히려 이 말차 안에 초콜릿이 들어가서 지금 먹어본 마카롱 중에 제일 달아요. 아 이건 진짜 달다. 안에 누텔라 들어있거든요. 그 누텔라 그 찐득찐득한 초콜릿 먹었는데 와 이게 제일 달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요거 조금씩 먹는 거는 이제 음방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내일은 목요일입니다, 님들아. 목요일 날은 저녁 6시에 생방이 있습니다. 내일 6시에 봬요.